네, 천막을 걷으면서 눈물이 납니다. 네, 양평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또 이 자리에 모신 뿐만 아니라 양평의 우리 동지들이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하게 이번 총선에서 우리 최재관 위원장이 승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농성을 시작하면서 단식을 시작한 예언적 의원 많이 아쉽죠. 이 자리를 빌어서 양평 국민 여러분들께 과연 윤석열의 장모 뒷배받은 김성규를 뽑았는데 과연 김성규가 4년 동안 국회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할지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면서 아 잘못 뽑았구나 나중이라도 좀 후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눈물이 잘 안 나는 사람인데 음악을 들으면서 천막을 걷는 걸 보면서 눈물이 불쌍해서 오랜만에 여러분 동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서러움을 오늘 양평에서 느꼈습니다. 다시는 우리 양평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시키고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정말 우리 양평 여기 모이신 동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양변 내리쬐는 한여름에 시작했던 싸움이 태풍을 몰아치는 가을을 지나고 눈보라 휘몰아치는 겨울도 지나고 모든 계절을 돌아서 고운 꽃이 피는 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치고 두려웠던 적도 많지만 우리 잘 싸워온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287날 어느 한순간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뛰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롭고 서러웠지만 늘 여러분들이 계셔서 뭉클하고 또 설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이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287일 거리에서 싸우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만들어낸 개혁국회에서 반드시 숙제 마무리해주고 반드시 해결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국정농단 투쟁에 이어 총선 투쟁 가열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다 득표율이라는 지지를 확인했지만 낙선을 했습니다.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그런 지지와 유권자들의 마음을 확인했고 이 많은 동지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표현된 승리하는 선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기 계신 여러 동지들과 함께 굉장히 많이 서툴고 부족했지만 항상 괜찮다, 잘했다,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시고 다독여주시고 모든 순간을 함께해주신 여기 계신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데도 거침없이 다시 일어나 수천 수백의 꽃씨가 되는 민들레처럼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